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수, 장수, 군수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 농협으로부터 과다 대출과 또 명의신탁 정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장군수의 또 다른 땅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장군수는 지난해 특이하게도 군청 직원에게서 땅을 사서 이곳에 집을 지었는데요. 문제는 이 장군수가 이 땅을 살 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땅을 샀고 또 땅을 판 공무원은 서열까지 뒤집고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군은 이 땅에 군수 집 앞으로 지나는 2차선 도로까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장수 읍내에 위치한 장영수 장수군수의 자택입니다. 취임 이후 살던 건물을 세놓고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관사를 리모델링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아예 집을 새로 지어 살고 있습니다. 장군수가 이 땅을 사들인 시점은 지난 2019년 10월. 그런데 특이하게도 땅을 판 사람은 당시 군청 6급 공무원이었던 A씨였습니다. A씨는 가진 땅 900여 평 가운데 약 200평을 떼내 평당 35만 원, 모두 7천만 원에 장군수에게 매매했습니다.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는 게 인근 주민이나 부동산의 말입니다. 더욱이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는 장군수에게 판 땅과 맞닿아 있어 A씨가 나머지 자신의 땅 대부분을 사실상 맹지로 만들면서까지 왜 굳이 이 땅을 매매했는지 의문입니다. 전체적인 가치가 하락되는데 그것만 똑바로 뛰어서 팔았다는 것은 이런 도로의 안전보면 2분의 1 가격도 안 되고. 그런데 A씨는 올해 7월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자 2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승진 서열상 앞순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제치고 이뤄진 인사여서 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진한 A 씨는 대가성 청탁 의혹을 부인합니다. 아, 군수님 말씀하시죠. 이 땅을. 예. 그 전에 저도 매각하려고 내놓은 적도 있었고, 예. 토지들이 없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지 않냐고 상호 협의할 매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장군수가 새로 산 땅에 집을 짓고 난 직후인 지난해 7월. 장수군은 군수의 집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고시합니다.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어 30년 가까이 도시계획도에서 잠을 자던 도로계획이 장군수가 땅을 사고 집을 짓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장수군은 도시계획이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른 미집행 시설들과 함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이게 실효되니까 저희가 일단 시기인가 고시는 해놓고 사업을 이제 지금 해야 되는 단계예요. 마지막 남은 게 한 거고. 1년의 의혹에 대해 장영수 장수군수는 부하 직원과의 땅 거래는 주변 시세대로 이루어졌고 해당 직원의 승진 역시 배수 범위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업무 성과와 경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택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